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초여름에 더운 날씨를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답답한 것들 아버지 이 더운 날씨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다 풀어지고 고쳐지고 낫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뻤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범죄하고 교만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다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서 온 인생을 다 드리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캠퍼스에서 들고지에서 선교처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시며 악한 모든 세력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것, 그들의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직장과 사회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여름방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로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제를 위해서 부친과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작고 큰 간절함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거듭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스턴 목양교회를 세워주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 보스턴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이 보스턴 목양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보스턴에 택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이 보스턴 목양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과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참된 신분을 깨닫고 능력을 갖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거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 가족들을 이곳에 보내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일과 친척들 부친과 모친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소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